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막 트렁크를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하다 보니 그 테일게이트라고 부품이 고장나서 그게 이제 급하게 열어야 되는데 안 열려서 제가 그냥 날라차기로 트렁크를 찍어버렸더니 그 부분이 찌그러졌더라고요. 이곳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다녔던 단골 판금집이에요. 예전에 순천 상사 올라가는 쪽에 철길 쪽에 쎄이라고 그쪽에서 하셨던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. 아마 순천 분들이시라면 그쪽에서 아마 판금 그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공업사에서 견적이 4,50만 원이 나왔는데 12만 원이 나왔습니다. 12만 원. 이게 잘해갖고 한두 번에 잡히면 되는데 좋은데 안 잡히면 계속 해야 돼요. 계속 잡힐 때까지. 와, 그나저나 엄청 귀신같이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. 와. 아까 칠한 건 이제 말려야죠. 말려면. 보통 이렇게 마르면 바로 그 타고 다녀도 뭐 비가 와도 네. 이상이 없나요? 안 그래, 안 해요. 아. 말랐네. 아, 됐어요. 네. 감쪽 같아, 감쪽 같아. 효천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효천 공업사인데, 정말 저렴하고 깔끔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니까 혹시 판금이나 뭐 찌그러짐 그런 거 고치실 분들은 여기 효천 공업사 추천드리겠습니다. 성질 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. 본인만 손해.